사실 올해를 이렇게 돌아보자면 올해는 굉장히 불행했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의 인생의 낙을 정말 투어라고 할수 있는데 투어는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인생의 낙이라 할수 있는데 그런 투어가 취소되고 저희도 굉장히 우울감에 빠지고 굉장히 많이 아쉬워했었는데 그런 코로나로 인해 예정에 없던 다이너마이트를 발매하게 되고 그렇게 저희의 목표였던 빌보드 핫100 1위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있음으로써 이번에 예정에 없던 또이 Life Goes On 앨범이 또 나오게 됐고 B 앨범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불행했지만 행복했던 한 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 앞으로의 목표는 정말 그냥 앞으로 소원은 다시 코로나가 없어지게 돼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팬분들 곁으로 투어를 떠나고 싶은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아, 진짜 사실 2020년 진짜 부당하게 많이 노력을 한 해인 것 같아요. 일단 뭐첫 단추부터 일단 너무 좋았던 해였고요. 저희가 맥 오브 더 소울 세븐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 너무 많은 성과를 얻었었고, 하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 또한 이 직업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이너마이트라는 되게 운명적인 곡을 만나가지고 빌보드 성과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또 B 앨범이 이렇게 나와서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마침표가 될수 있게끔 뭔가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한 부분도 있고, 사실 정말 잊을 수가 없는 해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잊을 수가 없는 해인 것 같고,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한 부분. 그러니까 제 삶에서 만약에 인생 오브 100년을 산다면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이제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가장 느끼는 건데, 슈가 형이 사실 이 자리에 없음으로써 가장 뭔가 빈 허전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건강한 게좀 제일 큰 목표이자 좋은 것 같아요. 예. 사실 건강하게 활동을 해야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고, 사실 6명에서 무대를 보여줄 때랑 7명에서 무대를 보여줄 때랑 너무나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건강하게 멤버들이 관리를 잘 해서 좀팬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끔 하는 게제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인 그런 목표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마무리하자면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모르겠고요. 지금 한장한장 앨범을 낼 때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걸로 철저하게 정말 해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저에게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혹은 나올 음악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